제2의 장관을 다짐하는 결연한 각오로 역사 지문의 길잡이가 되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중앙일보의 이 장려한 신사옥은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각인하며 새 출발의 거부를 내딛는 희망과 대업의 진단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.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 통폐합이란 미중우의 시련마저 우리는 겪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위기를 불태전의 용기와 단결로 의연하게 극복하여 그 역경은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취에 만족하기에 앞서 이 순간 중앙일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150만 독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.